열공 벨설공예 강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졸 검정고시 영어, 저 내일 모레 시험인가요? 예, 2022년도 기출 문제를 비교하면서 딱 60점만 넘겨야 될 필요성이 계신 우리 어르신들, 마라토님들을 위해서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예, 어쨌든 간에 시험은 합격하고 봐야 되잖아요. 딱 60점만 넘기 플랜, 그죠? 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급하시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고졸 검정고시만 하다가 중졸 영어 검정고시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왼쪽 편에 있는 문제는 작년도 1회차 문제고요. 오른쪽은 2회차 문제입니다. 문제 문항 번호와 문제 스타일을 봐보세요. 거의 99.9% 똑같습니다. 자, 1번 문제요. 예,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자, boring 이 단어 어려워요. 실은 쉽지 않아요. 예, 그런데 천천히 해보세요. 이 영화, this movie, 영화, boring, boring해. 그래서 I don't want, 나는 원하지 않아. 영화가 boring해, 나는 원하지 않아. 그런 경우라면 부정적 측면의 단어가 나와야 돼. 지루하고. 이게 즐거운 것은 긍정적인 거, 무서운 거, 부정적인 거, 놀라운 거. 놀라운 거, amazing 하다는 얘기잖아요. 세모 정도 해볼까요? 세모 정도. 예, 놀라운입니다. 예. 무서운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쨌든 즐겁거나 놀라운 어메이징한 내용 안 되고 지루하거나 무서운 둘 중에 하나인데 예, 단어 이 정도쯤은 대체로 무서워서 원하지 않는다 보고 싶지 않다기보다는 지루해서 안 보겠다라는 말이 좀더 강할 것 같고요. 예, 정답은 지루한입니다. boring. 그다음에 이제 2회차인 1번 문제 보시면 famous 이 단어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he is a very famous singer 했어요. 그는 가수인데 어떤 가수냐라는 거죠. 어떤 가수냐? 독특한 가수? 이런 말 아닌 것 같고요. 유명한? 가능하겠죠. 그는 친절한 가수야? 글쎄. 그는 편안한 가수야? 글쎄요. 뒤에 부분에서 야, 그는 has 가지고 있다. 팬들을 가지고 있어. 얼라러브를 모른다고 치면은 좀 그렇긴 하지만 몰라도 큰 문제는 없어. 그가 독특한 가수라서 팬이 있을까요? 아니요. 유명한 가수라서 팬이 있겠죠. 그래서 얼라러브는 예, many라는 뜻입니다. 많은 뜻이에요. 비슷하죠? 1번. 자, 2번 문제 볼게요. 두 단의 의미 관계를 묻는 문제인데요. 셋과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문제 똑같죠? 이거는 제거법으로 가야 됩니다. 먼저 가장 쉬운 단어, 우리가 알 만한 걸 찾아보세요. 이 문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1번. buy, sell. 어때요? buy는 산다, sell은 판다. 아하. 이거는 좀 아르신 것 같아요. 아르셔야 되고요. 2번 보세요. tell, speak. speak 말하다, tell도 말하다예요. 얘는 똑같은 관계예요. 답은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 있는데, 3번과 4번에서 이제 하나만 선택하면 알수 있는 거예요. push와 pull을 모르겠다. 그러면 start, finish는 쓰는 말이에요. start 시작하다, finish 끝마치다, finish. 얘는 반대말 관계예요. 그러니, 어때요? 3번도 반대말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야 답이 2번이 되니까. 예. push는 밀다고요. 밀다. 풀은 당기다예요. 푸시는 밀다, 풀은 당기다. 이것도 반대말 관계예요. 그래서 어쨌든 1번과 2번 문제는 거의 틀리지 않아야 되고 틀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 2회차 문제 볼게요. 자, 1번 보세요. rise, fall.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다. 예. fall 떨어지다는 알겠는데 얘를 모르겠다. 그러면 pass. 자, 2번 win, lose. win 친숙하죠. 이기다. lose 뭐 잃다 또는 지다. 얘는 반대말 관계여야 돼요. 아직 이제 멀었잖아요. 그럼 3번 봐보세요. open, close. open은 열다, 예, 열어 젖히다. close는 닫다예요. 얘는 확실히 반대말 관계예요. 그러니 2번과 3번은 답이 아니에요. 동일한 거니까.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 방에 딱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영화가 끝나면 end 그런 말 나오잖아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끝. finish도 끝마치다예요. 끝마치다. 둘은 똑같은 관계예요. 유사한 관계예요. 예. 그러면 2번과 3번이 반대말 관계였었고, 4번은 비슷한 말이니 답은 4번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쌤요, 1번은 반대말 관계인가요? 네, 반대말입니다. rise, 오르다, fall, 떨어지다. 예, 반대말 관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은 여러분 맞출 수 있습니다. 대체로 맞추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3번 볼게요. 작년도 1회차 3번 문제 보세요. 빈칸에 들어갈 말인데 얘는 비동사 어법 문제예요. 예, 비동사 넣는 거. 자, this, 이것은 하고 비동사 뭘 넣느냐인데 예, MR is be 이게 다 기본 뜻은 이다입니다. 이다. 가끔씩 장소가 나올 때는 있다의 뜻도 있는데 이 비동사는 하나 더 있어. 되다의 뜻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자,
자, M은 누구랑만 짝지냐면 I하고만 짝지예요. R는 you하고 we, they 등 복수도 같이 포함합니다. 이녀석하고만 짝을 지어요. 이즈는요, 하나, 이것, 저것, 그 남자, 그녀, 하나짜리하고만 짝을 짓습니다. 정답은 E이고요. 예, 요거 비동사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요거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작년도 2회차 3번 문제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인데, 단순한 비동사를 비동사는 비동사예요. 근데 내용을 파악하고 해라, 이 말이죠. 버튼은 앞에 내용과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자, 케이트는 is good, 좋아, 뭐 하는 것에서, 스케이트에서, 애트는 애니까요, 뭐뭐에. 케이트는 스케이트에서는 좋아. 그렇지만 그녀는 스키에서는 안 좋아, 그래야 되죠. 아니다. 예. 역시 3인칭 단수가 나왔고, isn't를 써야 돼요, isn't. 원래 여러분, is good at, be good at은 뭔가를 잘한다 라는 뜻입니다. 예. 문제 풀이상 이렇게 했던 거고요. 예. 정답은 isn't가 맞습니다. 해볼 만하시겠죠? 저 4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정답을 이제 의문사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문제예요. 동일하죠, 형태가. 근데 이 문제를 푸는 것은요, 요 B번의 정답을 보고 푸는 거예요. B번에. 자, B번의 답을 봤더니 작년도 1회 문제는 It's only $5, 돈이 나왔어, 돈. 그러면 질문은 돈이 얼마인지를 물어봐야 돼. 돈과 관련된 말은 far, 거리니까 안 되고요. tall, 키, 큰 말이 안 되고, long, 길이잖아요. 안 됩니다. much, 많은. 그래서 how much는 얼마나 많은, 그 말이에요. 뭐가? 돈이. 정답은 4번이고요. 작년도 2회차 문제 보면, 비번을 봤더니, three times a week, 그래요. 일주일에, 이거 times, 시간 아닙니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이라는 뜻이에요. 예, three times a week, 일주일에 세 번. 횟수를 물어보는 말이에요. 횟수, 빈도수. 그럼 물어볼 말이 뭐냐면, 이 횟수를 물어보는 말이 들어가야 돼. How tall, 얼마나 키가 큰, 말이 안 되고요. How many는 얼마나 많은, 개수잖아요. 개수, 안 됩니다. How pretty, 얼마나 예쁜, 오, 말이 안 돼. How often의 뜻은 종종, 자주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자주 너는 야구하니, 농구하니, 그런 말이에요. 4번이 좀 어려울 수 있었다고요? 틀린 걸로 하죠. 그죠? 앞에 우리 1, 2번 해서 두 문제 맞춰서 현재 8점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예, 3, 4, 5에서 4번 어려우니까 틀렸다고 치고 한번 해볼까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Can you please blank the dishes? 야, 이런 거 빼고요. Can you blank the dish? Dish는 접시, 요리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있는 그대로 접시가 되겠습니다. 그릇. 예. 당신은 그릇 좀 뭐뭐 해줄 수 있겠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B는 정중하게 거절을 해버렸어요. 미안해. 나와 시간 없어. 그랬는데, 접시를 뭐 해야 됩니까? 1번, 간다? 접시를 갈수 있니? 말안 되고, 접시를 부를 수 있니? 말안 되고, here, 접시를 들을 수 있니? 말안 돼요. 여러분, wash라는 초등 수준의 이 단어는 아셔야 돼? 씻다. 씻다. 그래서 wash the dishes는 설거지하다예요. 정답은 4번이고요. 예. 또, 작년도 2회차 5번 문제 볼게요. 자, B에 들어갈 말이죠. What are you doing? 타마, 너뭐 해? 뭐 해? 그 말이죠. 엄마, 나는 매스 텍스트북, 예, 매스 텍스트북. 어쨌든 매스가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북은 알잖아요. 책. 예. 나는 책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뭔가를 하고 있어요라고 하였어요. 뒤에는 I can't find it. 나는 그것을 못 찾겠네라는 뜻인데 책을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Sleeping? 책을 자요? 말이 안 돼. 책을 wearing 입어요? 말이 안 돼. 책을 put 뭐 넣다가 말인데 책을 넣어? 찾을 수 없어? 이것도 좀안 돼. 그런데 이 for와 함께 쓰인 look for는요, 뭔가를 찾다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말은 I'm looking for my math textbook. 예, 수학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수학책. 5번도 어려우시다고요? 예, 그럼 틀린 걸로 하죠. 여기까지 앞에 두개 맞았고 뒤에 세개 맞았으니까 총세 문제 맞춰서 12점이 확보가 됩니다. 됩니다. 우리 6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예. 지금 앞에까지 몇점 맞았다고 현재? 12점 맞아 있어요. 12점. 네. 6번 문제 볼게요. 6번 대화문이죠. 천천히 읽어보세요. I like this jacket very much. 나는 좋아해 이 자켓을. 마음에 든다는 말이죠. 자켓. 근데 질문자가 왜너 좋아해 그거? 저왜 했으니까 들어갈 말은 왜냐면이라는 because가 앞에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면 하고 천천히 봐보세요. 너왜그 자켓 좋아해? 왜냐면 볼게요. 4번 볼까요? 나는 잡지 읽고 있어. 말이 안 돼요. 3번, 왜냐면, 걱정하지 마. 말이 안 돼. 2번, 왜냐면,
그 사람들은 너무 피곤해 보여. 그 사람도 생뚱맞아요. 야, 이뜻 하나를 물어봤는데. 그럼 1번이 정답이 되는데, because I like the color. 색깔이 좋으니까. 예, 말 됩니다. 대답은 좀 퉁명스럽지만, 예, 말이 돼요. 그럼 6번 문제 볼게요. 이해차. Jessica, how about going to flower festival today? 제시카야. 다 모르고요. 꽃축제? 오늘 꽃축제 어때? 그런 말이거든요. 꽃축제 어때? 하고 봤더니 B가 What time do you want to go? 시간을 물어봤어. 시간. 시간과 관련된 1, 2, 3, 4번 중에서 시간과 관련된 대답이 있는 거 여기 있네. At 2 o'clock. 예, 2시에. 정답은 4번입니다. 시간 물어봐서 시간 답했어요. 예, 맞출 수 있죠? 예, 둘다 맞출 수 있어요. 현재 우리는 몇점 확보했다고요? 앞에서 8점 확보했네요. 예. 8점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 맞췄고 7번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인데요. 여러분 이게 단어를 알면 되는데 이 파크에는 예, 주차하다, 자동차를 주차하다는 동사의 뜻도 있고 소풍을 가다 할때 명사, 공원의 뜻도 있어요. 이것만 알면 되는데 7번 모르겠다고요? 틀리지 뭐. 예, 그거 알면 돼요. You can't park your car here. 여기에 차를 주차할 수 없습니다. Let's go to the park for a picnic. 예, 공원으로 소풍하러 가자. 아, 소풍, 하러 가자. 야유하러 가자. 그 말이었는데, 요것만 알면 되는 단어였는데, 단어의 뭐,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모르겠다. 뭐, 틀려도 되고요. 7번 볼게요. 작년도 이해차.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이것도 어렵네. 그는 룩스 본다, 그의 아버지를. 그런 말이 아니었고요. What do you blank to do during the vacation? 갈수록 대상이죠, 그죠? 예. 이것도 어렵네. 틀린 걸로 할까요? 예. 그래서 look like라는 말은 닮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예, 이때 like는 전치사로서 누구누구처럼 보이다. 그래서 look like는 닮았다라는 뜻이 되고 일반 동사로 like는 좋아하다예요. What do you like to do? 예, 방학 중에 무슨 일을 하고 싶니라는 뜻이니까 7번도 어렵네요. 어이구. 그러면 7번까지 해서 우리 하나 더 추가해서 9문제 맞춰서 36점 확보한 걸로 해볼게요. 지금 되나 안 되나 보시기에 저도 잘 모르는데 36점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현재 36점 확보했어요. 8번과 9번 문제는 틀리느냐? 아니에요. 맞춰요. 36점 확보했으니까. 작년도 1회차 문제 볼게요. 앨리스의 주간 계획표인데 목요일 날할 일이 뭐냐?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그래서 Thursday가 목요일이에요, 여러분. Thursday. 요일은 알고 오셔라. 예. Make pizza. Pizza 있잖아요. 예, pizza. 예, 맞는 거고요. 그런데 2회차 문제에서 요일 문제가 아니고 장소, 위치 찾는 문제예요. 이게 틀린다고요?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B가 A에게 길 안내 해주잖아요. 천천히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이 시작점이니까. Go straight to one block.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가 블럭이에요. 이거, 이거, 이거. 예. 원 블럭이니까 1, 2, 3 되겠지. 원 블럭을 가래. 그 다음에 턴 레프트. 여러분, 오른쪽, 왼쪽은 알죠? 레프트, 왼쪽으로 턴하래. 왼쪽으로 턴해. 그리고 네가 찾는 그것은 your right. 네 오른쪽이래. 사람이 이쪽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오른쪽은 어디예요? 이쪽이잖아요. 여기는 왼쪽이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8번 난이도는 있어 보이지만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또 하나 추가됐네요. 자, 9번이요. 그림 보아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했네. 그림이 이렇게 예쁜 남자아이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잖아요. What is the boy doing? 무엇을 소년이 하니? 하고 있어요. 그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다라는 표현인데, driving은 운전하는 거, reading은 읽고 있는 거, walking 걸어가는 거, 말이 안 되죠? 예, playing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예, playing 뒤에 악기가 나오면 연주하다는 뜻이에요. 요거 할수 있겠죠? 예. 그러면 작년도 2회차 9번 문제 보세요. 그림 묘사인데요. 똑같아요. 지문도 똑같죠? What is the boy doing? 소년이 뭐해? 예, 그는 풀장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아가요? 아니고, 글쓰기? 아니고, 그림 그리기? 아닙니다. 예, 수영하고 있죠? 예, 이렇게 8번, 9번 문제도 맞출 수 있어요. 두 개. 그래서 8점 추가해서 몇 점입니까? 예, 44점 되겠네요. 그죠? 예. 우리의 목표는 60점이니까. 예, 현재 44점 확보가 됐어요. 44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자, 10번, 11번 어때요? 10번, 11번 문제 봐보세요. 똑같이 동일해요, 지금. 10번 문제는 대화가 끝난 후에 두 사람이 만날 장소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또, 대화가 끝난 후에 두 사람이 주문한 음식이에요. 예. 대화가 끝난 부분이니까, 요, 두 번째 부분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두 번째 부분부터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How about the school playground?
스쿨 플레이그라운드. 요것만 보세요. 스쿨 플레이그라운드. 요것과 연상되는 거뭐 있어? 학교, 놀이, 땅. 이거 연관되는 거 운동장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10번은요. 작년도 이 회차 10번은요. Well, I had that for lunch. 요거 함정이고 뒷부분. Why don't we order a pizza? Sounds great. 긍정을 했어요. Order a pizza. 예, 피자. 예, 피자를 주문할 겁니다. Why don't we는 뭐 하는 게 어때라는 뜻입니다. 기출 설명에서 충분히 했습니다. 요곳에 함정을 털거덕. 예, 이거 아닌가 봐 하지 마세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대화문의 빈칸에 들어갈 말인데요. 이거 보세요. 잘 봐보세요. 작년도 1회차는요. Who are you going to go? 누구? 너? 가니? Be going to는 will인데요. 누구와 함께 갈 거니? 누구? 사람을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 대답에는 사람이 나와야 돼. 사람. 선택지 1, 2, 3, 4번 중에 사람이 등장하는 거뭐 있습니까? 소라밖에 없네. S 대문자. 소라와 갈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지난해 2회차 문제는요. 보세요. 예, 상황 자체는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는데, 이거 보세요. What's wrong? 무슨 일이 있니? 라는 표현이죠. What's wrong? 생활 영어네, 거의. 예. 집에 일찍 가야 되는 이 A한테 B가 스미스 씨가 물어봐. What's wrong? You don't look so good. What's wrong? 뭐가 잘못됐니? 하고, 걱정이 돼서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you are welcome. 이 말이고,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그런 말이에요. 말안 되고요. I have a high fever. 모르신다고 쳐놓고요. 3번, I'm happy. 나는 행복해요. 이게 좀 걱정될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4번, you should exercise more. exercise 운동하다니까. 여러분들은, 또는 당신은 더 많이 운동해야 돼. 글쎄, 생뚱맞아. 1, 3, 4번을 지우고 났더니 2번밖에 없네. 예. 중학교 수준의, 초등 수준의 단어, fever는 열입니다. high fever는 고열이고요. 높은 열. 나는 열이 높아요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2번. 약간 어려운 듯한데 잘 보시면 얘도 오케이. 예. 그래서 두 문제, 예, 뭡니까? 더하기 해야 되지? 8점에서 여기까지 52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 52점 확보했어요. 11번까지 해서. 자, 그러면 12번, 13번에, 예, 우리 현재 52점 돼 있으니까, 예, 추가로 우리 목표가 8점인데요. 되는가 보시죠. 자, 대화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이요. 주제 찾기 문제에 동일하게 나왔어요. 주제는 어디에 있다? 첫 문장에 다 있다. 첫 문장에. 첫 문장, 보세요. Which season do you like? season 나왔어요. 1, 2, 3, 4. season이 뭔데? 계절이잖아요. 예, 계절. 답은 2번이고요. 그럼 2회차 문제는요.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free time이 여가인데요. 이 free time이 여가 시간이라는 게안 나오면 자유 시간 하면 되잖아요. 자유 시간에 너뭐 해? 예, 그게 뭐예요? 여가 활동이죠. 예, 여가 활동제. 되죠? 됩니다. 예, 하나씩 맞췄고요. 13번. 홍보문을 보고 알수 없는 거. 홍보문을 보고 알수 없는 거. 문제 똑같죠? 홍보 문구만 다른 거예요. 예, 천천히 보세요. 1회차는 쉬웠어요. Place, 장소, 데이트, 날짜, activity가 활동입니다. 예, 참가비, 돈 내라는 표현은 없어요. 답은 3번. 그럼 2회차 문제 볼게. 2회차는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 천천히 보세요. We practice K-pop dance every Friday. Friday. 요일이 나왔네. 예. We need five new members. New members five. 이건 뭐예요? 인원이 나왔잖아요. 예, 인원이 나왔고, 예, 리드는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집 인원 나왔고요. 그다음에 신청 방법이 좀 어렵죠? 예, to sign up, sign 서명하기 위해서, 신청하기 위해서 이메일 보내세요. 어디로? 이 주소로. 신청 방법 이메일 보내는 거요. 됐잖아요. 활동 장소는 place라든가 무슨 학생 회관이라든가 어디 어디 무슨 뭐 커뮤니티 센터라는 그런 장소가 없어요. 천천히 보시면 풀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개 맞춰서 8점 추가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13번까지 60점 되죠? 되네요. 예, 네, 돼버려. 정말로 되네. 60점 확보했어요. 좀 여유로운가 이제? 예. 네. 자, 14번, 15번 보세요. 14번 맞출 수 있어요. 글의 목적, 글의 목적, 방송의 목적. 목적은 어느 부분에 있다? 첫 부분가요. 첫 부분과 첫 문장. 예. 네. 이 짧은 거 말고. 예, 첫 문장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쐐기를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second, first 이런 거안 읽어봐도 되니까, 예, 여기 첫 부분에 다 글이, 답이 있는 겁니다. 첫 부분에. 예, 한번 볼게요. 14번, 방송 목적. Good afternoon, welcome to the downtown library. 자, 다운타운 모르고, library 알죠? 도서관. 예, 도서관 특별 행사가 되겠고요. 예, 지난해 2회차 문제. Good morning, everyone. Let me tell you some safety rules for riding a bike in the park. Safety rules 했어요. Safety rules. Riding a bike. 바이크 아시죠? 바이크. 자전거네요. 예.
자전거. 공원 여기 보인다고요? 공원 내 편의, 공원은 있지만 편의시설 소개라는 말 없어. 예. 공원이란 말은 또 여기는 없지만은 자전거 운행 시 안전수칙 안내가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안전수칙이 어딨냐고요? Safety rule이 안전수칙입니다. 예. 정답은 4번 되고요. 하나 맞췄네요. 15. 근데 점수가 너무 많이 높은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볼게요. 1번, 2번 문제에서 두개 맞춰서 8점, 그죠? 예. 3, 4, 5 문제에서 하나만 맞춰서 12점 맞고요. 4번은 뭐 틀렸다고 치고요. 예. 12점. 그쵸? 예. 12점은 돼 있고. 뭐 잘못됐네. 12점 되어 있었는데. 6번, 7번 문제에서 7번이 어렵다고 하면 하나만 맞춰서 4점 돼서, 아, 그렇지. 16점이네. 36점. 이게 또 이상하더라. 36점이 아니라 16점이었네요. 예. 36점이 아니야. 어째 점수가 높더라니. 자, 16점이고, 8번, 9번 맞춰서 8점 더해서, 예, 24점 되는 거죠. 예. 점수가 어째 높더라니요. 24점이네요. 근데 24점 돼 있고, 10번과 11번 8점 맞춰서, 예, 32점 돼 있는 거예요. 점수가 너무 많이 높아서, 32점. 예. 현재 32점 돼 있는 거예요. 예. 12번, 13번 두개 맞춰서 8점 더해서 여기까지가 40점 되는 거죠. 어째 너무 이상하더라. 예, 40점입니다. 여기까지 60점이 아니라 40점 확보한 상태에서 자, 14번 하나 맞췄고요. 자, 15번 맞춰볼게요. B가 긴장한 이유, 또 B가 늦은 이유죠. 1회차에서는 긴장 이유, 2회차에서는 늦은 이유인데요. 천천히 봐보세요. B 한번 볼게요. B. 예, 1회차에서는 B가 긴장한 이유인데 I have to give a speech in English. Speech in English. In English. In English죠. 영어. I'm so nervous. 긴장하다는 뜻인데요. 영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연설 어디 있어요? 스피치예요. 연설. 정답은 4번이고요. 또 2회차 15번 볼게요. 자, B가 늦은 이유죠. B만 보면 되죠. I'm so sorry. I took the wrong subway. 그래서 서브웨이 보시죠, 여러분. 서브웨이가 뭐예요? 지하철이잖아요. 다 없잖아요. 예. 지하철, wrong, 틀린 지하철, 잘못된 지하철을 택했어. 예,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두개 맞출 수 있어요. 예. 두개 8점 하니까, 더하니까 48점 되네요. 아, 이게 좀 정답이야. 정답. 60점이 아니라 48점 됐어요. 자, 이제 현재 48점 가지고 있으면서 16번 문제 볼게요. 16번 문제는 난이도가 제일 높네요. 내용 일치 문제잖아요. 지금 내용 일치. 이게 지금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거 안 하고 있죠. 60점 넘기 전략 안 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 틀린 걸로 하고 가볼게요. 여러분, 저는 풀수 있는데요. 예, 풀으시면 좋죠. 예, 16번 패스. 예. 18번, 우리 지금 몇 점이라고요? 여기까지 17번 하려고 했는데 48점 확보했는데 48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17번을 봤더니 작년도 1회차에는 문장의 순서를 맞추는 문제였고 두 번째는 글의 흐름상 어울리지 않는 걸 찾는 거예요. 이거요, 요 순서 맞추기는 연간에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어렵다. 틀리지 뭐. 17번. 글의 흐름상 어울리지 않는 문장을. 아, 이것도 어렵다. 틀리면 되지. 현재 우리 몇 점이니까? 48점이니까. 예. 17번도 틀린 거. 자신 있게. 60 넘겠냐고요? 앞으로 세 문제만 더 맞추면 되니까요. 예. 자, 그럼 18번 볼게요. 자, 18번. 현재 우리 48점에 좀 멈춰 있죠? 다음 글에서 민수가 버스에서 내린 이유로 적절한 것은 민수가 버스에서 내린 이유 18번 2회차 다음 글에서 마이크가 책을 빌리지 못한 이유 아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를 나오네 글이 지문이 길어 보이지만 천천히 침착하게 보시면 있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Yesterday 민수가 on a bus 이제 버스 탔다는 얘기죠 He put his card on the reader to pay the fare 아무튼 뭔지 모르지만 fare를 돈 내려고 리드에게 카드를 put 했대 여기까지는 지금 발단 상황이에요. 전개 상황. 자, 이 부분이 답인데요. But the machine said that there was not enough money. 지금 이거요. 이 때문에 그는 지금 버스에서 내린 거예요. 그래서 he had to get off the bus. 버스에서 내렸는데 이 부분 보시면은요. 선택지 1, 2, 3, 4번 중에서요. 요 내용이 추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돈이 없다는 말 나와야 돼. 예, 답은 4번. 요거 나오고요.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작년도 2회차 18번 문제 볼게요. 마이크가 책을 빌리지 못한 이유. Mike had to read some books for his science project. 뭐라 뭐라 했고. So he went to the library yesterday. 여기까지가 지금 사건이 지금 전개되는 상황이에요. He found the books there, however. 반전. However,
but 다 반전이에요. 그러나 예. he couldn't borrow them because 친절하게 because 왜냐하면 he left his library card at home. 요것도 카드네. 카드 집 이 두 개 단어 있는 거요. 집 카드 더더군다나 library 카드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문제 맞출 수 있죠? 예. 4점 더해서 52점 됩니다. 우리는 두 개만 더 맞추면 돼요. 남은 기간 통해서. 현재 52점인데요. 19번 문제는 항상 그래프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어렵다고 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예. more than이라는 표현 있죠? 예. 우리말로 뭐뭐 이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more than. 뭐뭐 이상. 예. 그런 말이에요. 50%가 뭐예요? 하프예요, 하프. 이게 50%. 동일한 문제예요, 표에. 보세요. 네. 50% 이상의 학생들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뭐, 스쿨워크. 여기도요. More than half of the students, 50%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오, 절반 이상, 57%. 이거 뭐예요? 힙합이잖아요. 정답은 요는 힙합. 얘는 뭐예요? 스쿨워크. 이 문장 내용이 뭐인 간에 그거예요. 요거. 맞출 수 있겠죠? 이거 맞출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보세요. 네, 4점 더해서. 56점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6문제 남겨놨어요. 예. 현재 몇 점이라고요? 56점 되세요. 자, 20번. 그래서 언급된 내용이 아닌 거. 이거 뭐예요? 내용 일치 문제잖아요. 이거 버려야지.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 60점 전략이라서. 예, 버리고 가겠습니다. 예. 네, 앞에 버리고 현재 56점으로 우리는 21번 문제를 만납니다. 예. 밑줄 친 대의가 가리키는 것. 밑줄 친 댐이 가리키는 것, 예, 이런 문제 틀리지 않습니다. 대인은 그들이잖아요. 또는 그것들, 댐도 그것들을, 그것들, 뭐 그들을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러 명이기 때문에 이 대이나 댐이 들어있는 앞부분 또는 앞문장을 살펴서 이 여러 명을 찾으면 돼. 찾으면 돼요. 예. 예, how can they do? 자, 대이가 가리키는 건 여러 명이어야 돼. 이 앞문장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 명인 거. 그 중에 들어있는 거, 이 문장에서 들어있는 거, ants, bears, foxes, lions, 요 문장에서 동일한 단어 뭐 있어요? 선택지 1, 2, 3, 4번 중에서 얘 있네, 얘. 정답은 ant.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번, 작년도 이해차 볼게요. them 앞에 가르치는 거 여러 명, 그 중에 eyes, hands, towels, glasses 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봐볼까요? 다 봐도 좋고, 앞에 문장 봐도 될까요? Here's how to relax your eyes when they feel there. 이 동일한 대명사 말고요. 동일한 거 뭐 있어요? Eyes 있잖아, eyes. 여기도 eyes 있고요. 정답은 eyes입니다. 맞출 수 있죠? 하나 맞췄어요? 예. 되죠? 예. 22번 볼게요. 수영장에서 지켜야 할 규칙으로 언급되지 않은 거, 영화관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언급되지 않은 거, 요 문장 풀 수 있죠? 예, 1번. Don't run, 뛰지 마, 뛰지 않기. Do not eat food, 음식 먹지 않기. 되죠? 예. 세 번째, don't dive in the pool, 수영장에서 다이빙 하지 않기. 이건 돼요. 평일 없잖아요. 평일 하잖아요. 사진 촬영하지 않기. 이 말은 없어서 이거 맞출 수 있고요. 2회차 문장이요. 영화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언급되지 않은 거. Don't talk loudly. 이게 크게 말하지 않기. 어쨌든 말하지 않기 돼 있고요. 두 번째, don't use cell phones. 핸드폰 사용하지 않기 돼 있고요. 세 번째, don't throw trash on the floor. floor, 바닥에 trash. 트래쉬 쓰레기입니다. 트래쉬 쓰레기. 쓰레기 던지지 않기지. 네. 조금 어렵지만은 쓰레기란 때문에 발로 차지 않기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한 개 더 맞췄네. 네. 8점 더해서 어이구 64점 가능하네요. 네, 세 개 남았어요. 가능합니다. 네. 이제 23, 24번 나왔는데요. 주제찾기 문제, 주제찾기 문제. 글을 쓴 목적, 글을 쓴 목적. 이거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 몇 점인데? 네. 64점. 두 개 8점인가? 맞죠? 이 앞에 56점 해가지고 8점 더하니까 예, 64점. 64점 가지고 왔네요. 예. 여기서 두 문제 맞추면 8점이잖아요. 예, 72점까지 가버려요? 가능할 수 있어요. 가능할 수 있어. 자, 글의 주제 문제 어떻게 푼다고? 첫 문장에 답이 있다고. 여기 23번. 첫 문장에 답이 있다고요. 첫 문장에. 보세요. There are many good things about using smartphones. 에서 요 문장만 가지고 해석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답 몇 번? 1, 2, 3, 4번 중에 예, 3번 스마트폰 답 됐고요. 또 2회차 문제 볼게요. These days robots play many different roles. 예, 로봇이라는 단어가 있네. 예, 예, 없어 없어 없어. 예, 답은 1번입니다. 맞춰요. 다양한 역할이에요. 실제 그런 단어들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 맞출 수 있고요. 24번 글을 쓴 목적 첫 문장이나 마지막 부분에 그 의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에 의도가 있어. 목적은 그래요. 24번 볼게요. Hello, Dr. Brown. I have a problem. 문제 이때 What should I do? 우차죠? 라는 문제. 조언을 구하려고 했겠죠. 그렇게 푸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Hi, Sam. It's me, Chris. I know we are going to play soccer today. 말이 기네. 마지막 문제 볼게요. So, why don't we change the plan? Why don't we? 이거 부정문 아니에요. 제안하는 거예요. 뭐만 하는 게 어때? 그 말이에요. Change the plan 했어요. 바꾸는 거. 계획. 어딨어요? 여기 있네. 네, 1번. 이렇게 두 문제 맞출 수 있어요. 8점 더해서 72점까지 가네. 가능하죠? 72번 확보한 상황에서 25번 문제를 맞출 수 있냐고요? 맞출 수 있어요. 똑같아요. 다음 글을 바로 뒤에, 글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 글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인데, 마지막 문장, 글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이니까, 마지막 문장 뒤에, 요 문장 읽어보고, 그와 연관된 1, 2, 3, 4번을 선택하면 돼요. 천천히 봐보세요. 1회차. Now let's take a look at different kinds of dance around the world. 했어요. 여기서요, 딱딱 1, 2, 3, 4번 중에 동일한 단어 나오고 언급된 단어 나오는 거. 댄스 세상. 세상. 춤. 요겁니다. 되고요. 나머지 없어요. 이 마지막 문장에. 여러 날 인사법 없고 감정 있고요. 책을 없어요. 25번 2회차도 그러냐고요? 그럽니다. Now let's take a look at the steps to make cheese with these three things. Make cheese. 치즈 만들기. 예. 답은 4번입니다. 절차 어딨냐고? 다 있어요. 다 들었어요. 있어요. 예. Let's take a look at. 한번 들여다봅시다. 치즈 만드는 절차를 들여다봅시다. 이세 가지 것들 가지고. 예, 치즈 만드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하나 더 해서 심하면 76점까지.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중졸 영어 검정고시 예. 지금 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몇개더 틀려도 한 서너 개, 세개 정도 더 틀려도요. 한네개 정도 더 틀려도요. 예, 60점은 예, 될것 같아요. 네개더 틀려도.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결과 충분히 얻으실 수 있고 저는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모든 것의 해법은 아니지만 지금 절박한 심정에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저도 급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 만화토님들 또 공부할 시간이 없으셨던 분들, 에이 포기하고 계셨던 분들 포기하지 말고 한번 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공하세요.